네, 안녕하세요. 청국시장입니다. 제가 5천원 만에 그 접시, 식기에서 반이죠. 완이 아니라. 아, 우리가 썼는데 남유, 백화 남유 그 반을 갖고 왔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식기에서 이제 도자기를 만들 때, 우리가 이제 각화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윤곽으로 있잖아요. 요, 이제 예를 들면 백유로 유약을 발라가지고, 그거를 한 번에 예를 들면 이제 각화를 해가지고, 하나 볼로 뜬 다음에, 다시 또, 유상체로 예를 들면 남이 유약, 그러니까 쉽게 해서 지금 남이 유약을 이제 그 틈에다가 우리가 유약을 바른 다음에 또 굳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도 이것도 한 번에 굳는 게 아니라 한 두세 번은 굳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시청자분들. 그러니까 이 도자기가 한 번에 나오면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두번 이상은 구야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그렇게 하세요. 한세번 정도 구야 나올 초벌도 구야니까 그렇게 하시고 보면은 독특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남유로 된거 우리가 선덕대 좀 나오고 영락대도 있지만은 특이한 점은 우리가 예를 들어 화문 있잖아요. 하나부터 그 개광식으로 화문이 다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화문도 보면은 그 윤곽으로 있잖아요. 그 줄기야부터 이런 줄기도 윤곽으로 아주 그냥 골 있게 잘 그렸고, 그 다음에 요 꽃도 아주 윤곽으로 아주 보기 좋게 잘 보면은 우리가 육안으로 보잖아요. 너무 아름답게. 그러니까 쉽게 평범한 도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도자기가 좋은 도자기는 그냥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있는 도자기 아니고 참 뭐랄까 귀하다는 거죠. 보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박물관에서 봐야지 진짜 이렇게 저는 어떨 때 중국 도자기를 하고 있지만은 참 놀랄 것이 맞아요. 과연 내가 이걸 구입을 내가 했지만은 예전에 오래전에 그렇지만은 과연 이게 진짜 중국에서 이제 박물관에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 왔다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 이거 완전 명품이에요. 이 접시치고도 왜냐 흔한 도자기 아니라 이거죠. 왜냐면은 이런 도자기는 중국에서도 보면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이런 도자기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제가 왜 그걸 시청자가 보여주면서 그렇게 했지만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워낙 그때 당시에 못 살고 하니까 이거를 그냥 뭐든지 돈하고 달러하고 바꿨으니까 이 우리나라로 온 거지. 우리나라가 우리가 중국을 이길 수도 없는 나라인데 어떻게 이런 도자기가 중국의 명품 도자기가 이게 한국에 있다는 거 보면 중국 사람들이 기가 찰 노릇이죠. 왜냐하면 진짜 어떨 때는 그 중국 사람들 자존심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이게 있다는 거 보면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게 선덕대도 이게 진짜 많이 있다고 모를까 흔하지가 않거든요. 이 도자기가 알다시피 아주 발색도 좋고 우리가 보면은 이게 있어요. 이 명대 같은 거 보면 요 자세히 보면 요틈 보면은 약간 했잖아요. 이거 엿잖아요. 그만큼 유약이 흘러내리니까 엿은 거.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새카매요. 요즘 도자기는 왜? 아주 그런 유약을 화학유약을 칠하다 보니까 근데 그때 당시 유약을 그 틈틈에다 바르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가마 속으로 장작가마에다 보면 흘러내리니까 유약이 이런 골든 데는 진하고 이 높은 데는 얇다는 거죠. 항상 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하시라 이거죠. 내 장작가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가스 전기가마다 보니까 그 정도로 색깔이 나오지만은 아 그때 당시 장작가마니 그리고 이 아까 얘기했던 이 화문이 또 개광 가위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가 있고 아주 잘 그렸고 그다음 뒷굽도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관지는 선덕년대라고 썼죠. 관지 개명 선덕년대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개명 선덕년대라고 써 있고 이 화문 보세요. 약간의 그 화기라니까 이거 백유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하마를 두세 번 굳다 보니까 화기라니까 약간 철성분이잖아요. 화석홍이 약간 떠요. 왜? 오래됐다고. 왜냐면 그때 당시 예를 들면 이거는 좀 뭐랄까 도자기가 예를 들면 철성분이 조금 있었나 봐. 그러니까 여기서 오래다 보면 여기서 약간씩 이 유약이 밝다 보면 하얀 백유에다가 약간 화석홍이 뜨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다 이거 화기란 말이야. 화석홍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밑굽도 너무 좋지만 테토도 좋지만은 이런 식으로 뜨고 보세요. 이 화문도 보면은 아주 빽 전주 화야문이 아주 우리가 그 접시 그 둘레길을 아주 싹 감았죠. 아주 이쁘게. 아주 상당히 이쁘게 감았어요. 그러니까 정교하고 이쁘면서 참잘 만들었다는 거죠. 쉽게 해서 도자기가.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사이즈가, 30점 한 2mm. 높이가 한 4.5mm. 아주 너무 잘 만들었고, 아직 크지도 않지만은 아주 30cm 정도 돼가지고. 너무 잘 만들어 우리 시청자분들 보여드리니까 이런 거는 진짜 명품이고 중국 박물관에 가야 하는데 한국에 왔다는 거 보면 저도 어떨 때는 어떤 한쪽으로는 뿌듯하지만은 한쪽으로는 좀 아쉬운 점이라는 게 뭐랄까 좀 있다는 거지. 이게 원래 중국 우리나라가 같은 뭐 외국에 넘어 있으면 그런 건좀 아쉬운 있듯이 중국 사람들 되게 아쉬울 거예요. 이런 거는 명품인데 진짜 이 한국에 왔다는 거 보면은 대단한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달러의 힘이 대단 그때 당시 물질적인 힘이 달러의 힘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좋은 도자기,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거죠. 만약에 지금은 가져오지도 못하지만, 그때 당시였으니까 이게 가져온 거지. 명품이에요. 제가 이렇게 봐더라도 도자기가 아주 유약 발색도 좋고, 보강도 좋고, 너무 아주 진짜 좋아요. 명품이에요. 이런 도자기, 진짜 그때 안 가서 못 갔다는 거지. 그리고 보지도 못했대. 우리가 중국 박물관에 가보지, 진짜 이 지원 도자기도 진짜 현재 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있다는 거고, 저도 마음이 좀 뭐랄까, 놀라면서 어딘가 보면 함께 찡해요. 그러니까 이런 도자기, 우리 중국 사람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보상을 받으면 가져갈 거지. 단지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 중국 장사하는 분들 오가지고 저렴하게 가져가려고지. 만약에 진짜 이제 몇 년이 후에 지나다 보면 여유가 나오면은 중국 그 소장 가더라면 상당한 가격을 주고 가져갈 거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고, 조금 힘들더라도 참다 보면은 좋은 보상이 올 거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좋은 도자기 많이 간직했다가 꼭꼭 나중에 그때 보상을 많이 받도록 해주십시오.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